자, 그럼 딱히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프리티 다육에서 우은 다육 때 분갈이 하는데요. 요 다육은 이리아큼, 요 다육은 문가드니스 군생입니다. 아우 더러워. 아 지저분해. 다른 사람 목소리 같았다고요? 아 제 목소리예요. 제 목소리인데 제가 지금 냉뱅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헐, 아직 쟁반이 있어야 하는데. 아, 이 이리아큼은요, 제가 얘 좀 살짝 겁을 먹어가지고 얘는 내가 잘 못 키울 것 같다 해가서 한동안 나왔었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도전을 하지 않았던 다육 중에 하나예요. 좀 얇잖아요. 좀 얇아서 잘 못 키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처음에는 이렇게 얄파닥한 이파리 다육이가 제 취향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얘가 이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전 이리아큼은 제가 이번에 도전을 해가지고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헐. 아니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막 군생이 분리될까봐 하도 아이시그린 그런 군생에서 이렇게 뽑아갖고 막 이거 하다가 그 군생 분리한 경험이 많아가지고 콧뚜껑 보고 놀래가지고 자라보고도 놀랄까봐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는 답답해서 안되겠다. 마른 잎을 좀 과감하게 띄워보자. 어머 뿌리가 너무 잘났다. 그리고 행실뿌리가 너무 예쁘게 났어. 이런 애들은 물을 한번 탁 먹이면 좋은데 제가 솔직히 얘를 저면으로 물을 탁 먹일까 분갈이를 할까 고민했거든요. 분갈이 그러니까 저면하고 나서 빵빵해지면 한동안 또 이제 냅둬야 되잖아요. 그 빵빵한 컨디션 가지고 분갈이를 한다고 하면은 이파리들이 다 부러질 거거든요. 와 목대 나왔다. 목대 나왔다. 그래서 밑에 이파리가 살짝 지금 무른 이파리가 있어서 무른 잎이 있으면 바로 뭐 이게 문제가 있나 막 이렇게 막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무른 이파리를 다 떼어내고 목대 자리가 그 목대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얘네들이 지금 그 타고 가는지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요 녀석은 왠지 군생이 쉽게 이렇게 막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아. 와 뿌리가 너무 예쁜 흰실뿌리가 나 있습니다. 진짜 물 먹이면 그냥 물 반응 정말 잘할 것 같은데 계절이 이렇다 보니까 다육들이 활짝 자, 아우, 자, 요거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자, 요 저런 이런 군생에서 저런 자구 하나쯤 포기하는 거 이제는 할 수 있다. 그때는 못했지만 어떻게든 그냥 막 다 막 하나도 떨구면 안 되고 막 다 막 살려서 가야 되고 하나도 뭐 죽이면 안 되고 막 다 살려서 가야 되고 깍지 절대 생기면 안 되는데 깍지 생기 아니 뭐 깍지 안 생기게 하려고 내가 뭐 노력을 했었어야지. 그냥 뭐 노력은 안 하고 그냥 생기면 싫어. 그게 생기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아 뭔가를 안 한 거 잘못한 거지. 생길 수 있는데 그럼 뭐 그러면 실망을 하지 말던가. 자 이렇게 뒷꽁무늬로 부여잡고 마른 잎을 떼어줍니다. 와 마른 잎이 많네. 지금 너무 깊은 장에 갑자기 온도가 막 너무 더워. 지금 35도 테이블 온도가 35도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걷고 다 그 일어나서 딱 다녔을 때 실제 온도가 훨씬 더 높을 거거든요. 테이블 온도가 지금 살짝 차광되어 있는 테이블 온도가 35도. 하우스 상공은 훨씬 더 덥겠죠. 그리고 오늘은 제가 환풍기를 안 틀고서는 이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환풍기를 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지금 소음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환풍기가 지금 엄청 세게 돌아가고 있는 소리예요. 오호 뭐야 저쪽이 자구 하나를 지그시 떼어내고 있었네. 그래 자구 하나를 저 안쪽으로 지금 머리가 들어가 있는 자구를 제가
지그시 뛰어내고 있었어요. 사이에 껴가지고 아기가 얼굴을 어떻게 그냥 땅바닥으로 박고 있어. 나오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고. 가만히 이제 사실 도움을 주면 얘가 나올 수는 있는데, 야, 마른이 목대가 생각보다 튼실해서 이게 또 괜찮네. 그리고 이리아가요, 이리아 이 금이 그게 맞네. 자구가 되게 많네. 꼭 그 바이올렛 퀸이나 이런 애기들처럼 느낌이 이파리가 좀 얇은가? 마른 잎이 굉장히 많이 나고 목대가 이렇게 잘 생기면서 애기도 상대적으로 좀 잘 달아주는 그런 애예요. 그리고 마른 잎 사이사이에 목대가, 애기 목대가 있어서 애기 목대를 은근슬쩍 지그시 지금 떼어내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계속 있네요. 마른 잎을 이렇게 양파 까듯이 그렇게 까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냥 훅 물어서 이렇게 잡아갖고 떼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여리여리하게 붙어있는 콩나물 그 모가지 같이 생긴 자구들이 같이 떨어져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다른 애랑 다르게 요 자구는 혼자서 지금 엉덩이 밑에서 뿌리를 되게 많이 내리고 있죠. 독립하고 싶은가 봐요. 지금 살짝 이 녀석한테는 깍지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깍지 살짝 있네요. 깍지 케어도 해줘야 되겠고. 이렇게 이제 막 시작할 때는 그냥 잡으면 되니까. 막 엄청 심해갖고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도가 아니니까. 와, 얘 만만치 않네. 마른 잎 뛰는 거. 살충제. 이제 막 시작했을 때니까 지금 막 잡아. 이리야. 그럼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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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정도까지만. 완전, 완전 제 옷이랑 막 엉망진창이 됐어. 자, 이리야 금은 살짝 이렇게 납작한 요 행복 추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깔망. 아유, 앙증맞은 사이즈네, 깔망이. 배수충은 안 할 거고요. 그냥 리소토를 깔아주고. 이리야 금을 뿌리를 살짝 이렇게 펴서 어느 쪽이 예쁘냐, 이쪽이 예쁘지, 이렇게 해서 아우 진짜 먼지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없어. 큰일 났다. 오늘 진짜 목이 엄청 칼칼할 것 같아요. 게다가 오늘 옷도 또 까만 거 입고 왔어요. 날도 덥지, 온몸에 먼지는 막 다 묻고 있지. 방금 그 매니아 언니가 놀러 이제 왔다가 가셨는데 너무 덥대. 그 키핑장 생활 안 하시고 베란다에서 다이게 키우는 언니라서 또 이제 또 갱년기 또 이렇게 있으시면 덥잖아. 더운 거 못 참는다. 근데 심지어 오늘 복장이 그 아래로 긴팔에다가 그 무슨 소재지 그거 어제 애들 잘 입는 후드티 그 소재를 입고 오셨어. 아, 얼마나 더워. 저는 어저께 행정 왔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아 내일은 반팔에 샌들이다 이렇게 하고서는 저는 거기 복장에 딱 맞게 저는 입고 왔거든요 오늘. 와, 어제 운동화 신고 왔다 갔다 하는데 더워 죽겠더라고요. 하우스는 한여름이요. 한여름 아니지. 여름 될라 무르스.
여름도 다 몇 번의 여름도 견뎠는데 뭐 지금 날씨 좋죠? 아주 또 해 떨어져 봐요. 살랑살랑해요 또. 아 즐겨 즐겨. 저는 그래서 이 하우스 안에서의 이 더움을 저는 이제 즐기게 됐거든요. 안 그러면 어떡할 거야. 내가 못 살겠는데. 내가 좋아가지고 캠핑장에 왔는데 농장에 가는데 덥다고 그럼 되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야 내가 지금 땀이 나고 살이 빠지고 있다. 별로 그렇게 도움 안 되지만 그냥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좋더라고요. 안 그러면 뭐죠? 뭐 이제 앞으로 계속 더울 일만 남았는데 와 진짜 단단하게 신겨진 것 같은 느낌? 지금 미소토로 요 납작한 요 화분에다가 제가 우리 이리야 금을 식재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옆에다 자 요렇게 지금 얘는 마르지도 않았고 뿌리도 안 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식재해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또 이제 매니아님들하고 수다 떨다가 매니아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 농장은 절대로 뿌리가 비치지 않으면 식재 안 하. 근데 우리는 두 번 일하기 싫으니까 그냥 그거 심어놓는 것 뿐인 거고 농장 사장님들은 그냥 공기 중에 뿌리가 나올 때까지 다 기다려. 응? 뭐 어디 위에 얹어놓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심플하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애들이 나와서 그냥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게 스트레스니까 그래도 화분이네 흙에 위에 딱 올라가 있으면 좀 그 스트레스가 좀 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심어주려고. 아마 저랑 비슷하겠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선은 여러분들 또 이제 매니아님들이 이제 또 경험상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다육들 만약에 적심해갖고 머리만 남았다 그러면은 내가 얘를 안 심고 버틸 수 있다 하시면 그러면 그냥 어떻게 뿌리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렇다가 이제 분갈이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셔요.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는 말이니까. 꽃대도 또 제법 올려가지고 이렇게 식재한 다음에 마른 잎 떼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균생분리가 안 일어나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꽃대는 적당히 말랐을 때 떼주셔야 나중에 뛸 때 진짜 고생 안 하거든요. 이게 완전히 말라가지고 과자처럼 바스락거려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끊어져. 자, 이리야 금 약간 좀 통통하게 이렇게 조금 성장을 좀 이 화분을 이제 넘쳐나게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키워보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다부댁은 요새 체중 관리하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야 내가 지금 다육이 진짜 물 말리듯이 내 몸을 내가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살 균제를 살짝 해서 언제도 좀 털어줄 겸 이렇게 했고요. 이리야금 프리티다육에서 온 이리야금 군생을 제가 이렇게 프리티다육 미소토에다 지금 식재를 해놨는데 사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물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살짝 꽁 돌려서 물을 줄 거거든요. 요즘에 분갈이 하는 녀석들은요. 저는 그 분갈이 한 다음에 살짝 저면으로 살짝 꽁 물을 넣어가지고 물을 조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 분갈이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